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늘 돼야 돼. 늘 순간순간 돼야 돼. 이 문제도 그리스도 되가야 좋사사.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맛봅시다. 자, 이것들 말씀 가지고 성경적 물질 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우리에게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라. 성경적인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대로 해라. 그럼 답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행복 비전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일까지 이 성경적 기도 원리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물질,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시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 영적 시각이 없으면 평생 불신자에게 빌려다니고 거지같이 산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 성경이 여러분을 잘 때라고 주는 것이지 부담 주려고 시험에 들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물질, 재물, 돈.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단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냐 따라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지배받는 삶을 사느냐. 맨날 물질에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안 그러면 선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시하는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여, 돈이 있으면 그야말로 금수강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돈에 일리일비하고 있다는 얘기.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불안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고, 돈이 있으면 그냥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확 트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현대사회를 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현대사회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 관점의 물질 관점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의 물질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삶, 이것이 뭐냐? 옛털 인생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직 돈이야. 이게 옛털인데, 옛털. 워낙 가난하게 살아놓으니까, 워낙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뭐 돈이나 그러면 사족을 못 써, 벌벌 떨어. 이게 우리 불신자 때 살았던 옛털이에요. 이거를 과감하게 깨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 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벌벌 떨어,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지고 돈이나 그러면 막, 그냥 몰라. 불신자가 욕을 할 정도로, 저 예수 믿는 저 장로가 어떻게 저런 돈을 저렇게 밝혀? 돈에 대해서는 인정도 사정도 없어. 저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 그런 사람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회사 사장이 장로인데 그 직원들이 볼 때 천하의 악질이야. 인건비도 어떻게 하든지 빼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야, 저게 무슨 장로야? 응? 장로가 저렇게 악질이 있어? 저런 장로, 저런 교회 나 안 다녀. 저런 예수는 안 믿어. 이 전도문을 얼마나 막는지 나는 그걸 직접 봤다니까요. 창피해, 창피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다 좋아. 돈에 가난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365일 하루도 안 빠져. 그것도 새벽 3시에 나가. 세상 몰라. 오직 교회, 오직 회사밖에 몰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딱 하나, 돈. 눈에 불을 켜. 이야, 장로가 옛털이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내가 치약을 짜잖아요. 직원이니까 치약을 딱 짜면 자네 치약 같으면 내가 일주일간 쓰겠네 그러더라고. 내가 치약 한번 짠 거 가지고 일주일 쓴대. 비누도 물로 만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비누를 딱 한번 살짝 했다가 떼요. 그래가 얼굴 다리 다 씻는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물과 이래 하잖아. 큰일 납니다. 어휴! 검소한 건 좋아요. 그러나, 얼마나 사람, 직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돈 때문에 정말 물을 막는지. 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 물질관, 따라서 성경적 물질관. 이거 확립되어야 됩니다. 물질관 또 세상 물질관 달라요. 성경적 물질관 이거 확립하면요 복음 경제가 확 열립니다. 빛의 경제가 열린다고요. 아무에게나 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습니까? 이 복음 경제 이거 뭐 끝난 겁니다. 이걸 처음 해야 돼요. 더 달랄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주세요. 이게 복음 경제예요. 자, 이런 증거를 이런 체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늘에 쌓는 지혜 인생입니다. 19절로 20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이고 목사님 뭐 쌓아놓을 거나 있어야 쌓아놓지요. 그렇지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쌓아놓을 정도 쌓아놓는다 말이 이게 뭐 지금 뭐 표현이 맞습니까? 뭐 쌓아놓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쌓아놓을 그 말입니까? 영웅기에 뭐 건축 30년 했는데 뭐 쌓아놓을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바쳤는데. 여러분은요, 쌓아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 뭐냐? 단순히 물질이나 이 돈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가치관의 기준, 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되는 그걸 보물이라 그래요. 보물.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가 보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식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 이것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뭐 건강에 대해서는 막 사족을 못 써. 그죠? 그냥 말로 희생할 줄 몰라.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각자가 보물을 여기고 있는 그것. 그거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 건강을, 물질을, 이 명예를, 권력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가졌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영광이 뭐예요? 막이란 말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 살았는데 그 사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방주를 죽으라고 120명 동안 지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명령인데 알고 보니까 내 가정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모든 신이 결국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처럼 직분 따라 헌신해 봤잖아요. 결국은 내가요, 평생을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인한 것이, 그냥 뭐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요. 내가 체험하고 하는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했더니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효도하면서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놔둡니까? 알아서 꼭 파기로 그냥 막 성경이 뭐래요? 100배로 갚아줄 뿐이에요. 그게 정상적 부모 아닙니까?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창고는 뭐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그랬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어봤다. 도둑질한다. 종을 먹는다고 뭐요? 좀은요, 옷을 못 입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복이 소중했잖아요. 의복.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또, 동록이 뭐냐? 구리 동전에 녹이 서는 거예요. 구리 동전. 옛날에는 동전이 돈이다, 동전이었는데, 녹이 서는. 이 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 또, 도둑질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너꺼 없어진다. 결국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지금은 너가 지고 있지만, 결국은 너 가진 거 다 의미가 없어진다. 물질은 아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물질이란 게.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너가 있을 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강조해서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다. 자, 하늘 창고에 쌓아두란 말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 따라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응? 사용하라는 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적시로 쓰라, 적시로. 그 뜻이에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적시로 사용해라. 점과 동록이 왜 생깁니까? 쌓아두니까 이게 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이 생기고 녹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옷을 안 입는 옷을 옷장에 딱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옷을 막 계속해서 입지 않으면서 막 쌓아놓고 그럼 어때요? 녹슬어요. 그럼 막 좀 먹어요. 그 집에 옷 많이 입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옷을 남들 보는데 새 옷 많이 입잖아요. 아, 없어요. 다 주포 없어요. 어제도 또 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옷이 좋으면 주세요. 다. 작년에도 너무 많이 주고 여름 옷이 없어. 그 옷을 없으면 어떡해요? 또 새 옷 입어야지. 없으니까 문옷 쌓아놓고 또 양심이 있지 사람이. 줘버려 하면 또 새 옷 입고. 없어요 나는. 여러분 옷뿐만 아니잖아요. 큰 마음 먹고 장만해놓은 전자제품 사용하라고 그대로 놔두는 거 많잖아요. 놔두면 어떡해요? 녹이 썰어버려요. 신행이 또 나와 못 써 그거. 빨리 쓰고 안 돼 빨리 줘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좀이나 동록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건강한다고 자부해요? 언제 쓰릴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언제까지 물질을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삽니다, 사실은.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까? 적시로가 중요해요. 적시로. 사용하라는 건 적시로. 무슨 의논해보고 기도해보고 막연한 소리.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는 말은 기도해볼게요.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좋아하네. 감동 오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아멘. 감동 오면 적시로. 무슨 가족회의 합니까? 가족회의는 가족 중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어디 생계가 너무 어렵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방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순환이 숨통을 좀 트이게 하자. 물건을 만들면 그 소비가 되어져야 자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건은 나오면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가지를 먹질 않아. 그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은요, 8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8월 말까지 사용 안 하면 다 국고로 다시 이제 귀속이 되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써야 돼요.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몸으로, 가진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이 전부 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다 하늘 보물을 다 쌓아두는 겁니다. 남 모르는 시간 허비, 남 모르는 물질 허비, 남 모르는 그런 기도, 그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에 불신용은 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 운명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바벨탑 잡고 있어요.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 이 인생을 다 그래 살아요. 지금 교도소 보세요. 70, 80% 다 돈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그래서 돈 먹어가 들어오고, 돈 주우가 들어오고, 전부 돈, 이 바벨탑을 쌓아 다 교도소 다들 있잖아요. 교도소 안 가더라도 방 가지고 무리진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원수 맺고, 당 찍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죽이고, 살려고, 전부 돈 때문에. 이 바벨탑.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버는 데는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수단 방법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을 걸지요. 그런데 이런 다 이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 등신들이지. 그 일시적인 것 가지고 생을 걸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 물거품이 돼. 그거 전부 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단이 주는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틀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틀. 우리가 이런 생명의 복음을, 영적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뭐 알고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전해줘야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왜 친히 만드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같이 우리 힘을 합쳤어. 혼자 못하니까 같이,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많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2부 마치고 갔더니 뭐 성교 다민족들,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 자꾸 장로님들을 가봤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다민족 한 150명 되는데 덜렁덜렁한 전, 그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아주 커피점 같이 잘 해가지고 휴식하면서 같이 공간, 그 공간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오기만 하면 그거 쉴 수 있으니까. 거기 뭐 자주지, 그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컴퓨터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되니까. 딴 데 가면 돈 내놔야 되잖아요. 그 여기 오면 막 그냥 다 마음대로 공간이고. 그 성교육도 잘 만들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아, 지금 단민 237 날 살리라. 아, 지금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와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그 200개국 와 있다. 200개국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나님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 단민족을 위해서 이름도 빚도 헌신을 많이 했더라고. 나도 헌금했어요. 같이 우리 외근을 아무도 몰래 했어요. 왜냐? 나도 이 다민족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만드는 상금 나도 받아야지. 목사인 나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성경헌금, 미자헌금, 장학금, 특별헌금.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나도 축구 받아야 할까? 나도. 축구는 돈뿐입니까? 모든 것 다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우리 찬양대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요즘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 두 분이나 예배드리고 앉았어. 하나님 두 분 예배드린 이유 있을 거야. 어머니. 은혜가 갑절되길 바랍니다. 갑절돼야지 두 분 예배드린 적 있어요. 평생에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두 번 묶어놨을까? 은혜 받으라고. 영적으로 정말로 이번에 무장 좀 하라고. 찬양이 영어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들으면 좀 알아요. 영어로 찬양하구나. 마스크 끼고 뭔 소리가 제대로 나겠어요. 그건 더 나. 내가 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걸 확 느껴. 영적으로 찬양을 하는 우리 노장님부터 해서 참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영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늘에 쌓아놓는 찬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너를 위하여. 디모데서 6장 10절도 19절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막 너그럽게 주고 베풀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 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거를 체험해 봐야지. 자기 돈 많은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영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섰다 드렸다. 그것이 너를 위한 거다.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세요. 깔짝깔짝 안 죽을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후회 주시고. 그리고 뭐요? 눌리게 하지 않는다고. 누리게 하신 분이다.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위의 친구들 불신자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냐?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누리냐라고 묻게 돼 있어요. 아멘. 짜들리게 짱아지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누르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업. 이 복음 사업에 생을 걸 때, 생을 걸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생을 걸 때 양 두 마음 품고 그냥 시간 남아 하고 안 남아 안 하고 내 기분에 맞춤하고 내 기분에 안 맞춤하고 그걸 다 가짜요. 그거 다. 맞짱 흔들이 교회에서 다 망하는 방법이 그거요. 생을 걸 때 다른 동기 하나도 없어. 오직 복음 영원군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돌려준다.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후대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생명 걸었더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붙잡고, 여러 언약 잡고, 영원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참 지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인 된 인생입니다. 21절 24절을 봅니다.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보물로 말씀하셨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그 마음도 있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보물로 말씀하시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4절에 와갖고는 그걸 재물이다.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구체화시키죠. 여기서 재물은 헬라말로 마모나스. 마모나스라고 영어로는 만몬이랍니다. 만몬. 재물, 만몬.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이 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돈이 신이라. 인간이 돈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기대고 싶은 심정이야. 돈만 많으면 다 필요 없어. 돈 있으니까 끝났어. 다 기대고 싶은 심정. 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돈에 대한 열망,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돈은 인간의 내면의 주수지에, 이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물이 많이 하면 저수지에 넘쳐야 되는데, 인간 속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 속에 있는 이 저수지, 돈에 대한 저수지에 아무리 들어와도 넘치는 법이 없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한 자. 아무리 끌어 모아도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하나. 불신자는 돈이 다 하나님.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도 거의 다 돈이 하나님.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눈에는 좋고 성한 눈이 있고 나쁘고 상한 눈이 있다 그랬어. 몸의 일부인 눈의 역할이 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하는 것처럼 눈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관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생관이 성한 상태, 즉 바람직한 상태로 있으면 그 삶은 값진 것이 되고, 상한 상태가 되면 그 삶은 무가치하게 된다. 눈. 눈이 건강을 성하면 괜찮고, 자, 건강하게 삶을 살아도 상하면 이상한 인간이 된다. 무가치한 인간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상한 상태가 되어 버리게 만드는 통로인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상한 상태, 눈이 상하게 만들어. 눈이 어떻게 만들어? 그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 돈만 보면, 돈만 보면 눈이 어두워져.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 돈의 눈이 어두워져.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돈이라고 하면 바바바 떨어. 다 좋다가도 돈 소리만 나면 사색이, 얼색이 싹 변해. 돈을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을 향한 변찮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혼동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불신자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신자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다 그래요.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인생의 목적이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영적 시각이냐 물질적 시각이냐. 탐심으로 재물을 대하게 되면요, 재물은 마치 인격체처럼 물질이, 돈이 인격체처럼 사람을 지배해요. 돈이 사람을 지배해본다니까.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돈은 돈이 막 돈 앞에 벌벌 떨도록 숭배의 대상, 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요. 아유, 뭐, 교회 건축은 돈 많이 내. 아유, 떠나죠. 시험 들어. 뭐, 해비 내세요, 뭐래. 시험 들어. 교회 돈 내, 시험 들어. 믿음에서 떠나.
나는 어때요? 많은 근심이 너를 찔렀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돈이 얼마나 큰 유혹거리고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는지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뭐냐? 교회 안에서 돈입니다. 성도들을 겸해하게 미혹하고 시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이 돈 가지고 영계 모든 성도들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늘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생대하고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그야말로 뭐 돈 많이 된다 그래 그 투자했다고 왕창 다 날리버려. 11조 안 하면서 딴짓하고 교회 뭐 건축을 안 받으면 딴 거 어떻게 또 돈 되는데 돈 좀 더 벌려다가 왕창 딴 말 안 하고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누구나 말 안 해. 건축이 뭐 했나 보니 안 했더라고. 생생 맞으면 내가. 그러고 막 당한 거는 엄청 몇억 당해버리고. 사단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창고에다가 보물을 삼는 지혜로운 인생. 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주신 것 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올바른 헌금생활을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올바른 헌금생활. 무엇보다도 11조 생활은 기본. 11조는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이거 다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이게 물질을 온전히 잘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표현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뭐냐? 기본이면서 헌금 생활의 중심축이에요. 그 11조 안 한다 하면 대화할 필요 없어요. 11조 안 한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물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11조인데 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 깊이 들어가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안 믿어져. 그걸 안 믿으신데 11조 할 수 있어요? 11조가 바로 되면요. 다른 헌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인도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도받지요. 자연스럽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뭐 돼요? 11조 생활 안 하면 집사 직분을 안 주잖아요. 막 우리 걔는 줍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또 시험 되니까. 근데 중직자는 안 되죠. 중직자 11조 생활 하나는. 그 기본인데. 기본도 안 돼가 뭐 중직자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나와요. 그 교회 정찬유 장로님이라고. 원래 조그만 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방구라고 있었어요. 저거 문방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문방구 하는. 그러니까 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11조를 못 드린 거예요. 11조를 뭐 생활 자체가 잘 안 되니까. 하루는 그래도 내가 수입이 있는데 그래도 이 생활비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조를 떼먹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굶어 죽어도 11조 해야죠. 11조 드렸어. 그렇게 쭉 드리는 중에 이거 언제부터인가 행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 굶어 죽을 각오로 11조를 했는데 삶이 윤택이기 시작했어.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생겼어. 그래서 건축자재상회를 열었어. 건축자재상회를 열었는데 마침 그때에 집들을 새로 고치는 건축붐이 일어났어. 이 건축붐을 타고 대박을 친 거예요.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해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건축 자재를 꽉 쌓아놨어. 집을 자 멋있게 지으려고. 그걸 쌓아놨던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교회가 생겨났어. 허름한 교회, 오래된 교회. 이걸 먼저 고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집을 덩그러워 짓겠냐. 교회부터 먼저 짓자. 이래 생각하고 있는 집질 준비한 돈을 착 가지고 헌금해 버렸어. 그 당시에 돈이 3만 환이었어요. 요즘 시세로 말하면 20억 된대요. 20억. 건축도요. 전도사를 보내가. 일본에 보내가. 일본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보면 몇 병이 앞서거든요. 일본에 보내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다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 어떻게 짓는지 잘.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전도사 보내가 가지고 그대로 막 찍었죠. 형식이 아니지요. 진실을 낸 거지요.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 보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중심이 있을 때 돈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100만 원 큰 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중심.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문을 열 수밖에 없죠. 그 중심을 보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예수님은 복받자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성경적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생업 현장에서 빛의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제는 조지 스위팅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런 고백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 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드렸는가. 록펠러 보세요. 11조 생활을 어려서부터 어릴 때 5살 때 심부름 해가지고 5달러 받은 거 50센트 11조 시작했어. 너 11조 하는 거 꼭 드려야 돼. 그 사업을 촤악 하면서 기름 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가 다 뭐였어요? 이분은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지금까지 록펠러 가문 있잖아요. 예배 40분 전에 나와. 어머니 유언이야. 교회에서 말하지 마. 무조건 헌신해. 그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인터넷 때려보세요. 록펠러 1세대 교회 몇 개 세웠는가? 5천 개 넘는 5천 개. 일본 전역에. 내가 한 군데 가봤어요. 뉴욕에 있는 맨해튼 옆에 있는 록펠러 세운 교회를 직접 가봤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육군 상한학교 웨스트 포인트까지 팔자선 싹 달아.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린 그 헌신 지금까지 나와요. 그 후손들 같아. 후손들한테 변질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그 1세대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드렸는가.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물질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들 절대로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해라.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올인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처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적 물질관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오늘 물질관, 이 성경적 물질관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위해서 현장에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헌신함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금세 백배 내세 영생 얻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